150쌍 신혼여행비 챙겨 잠적 날아간 허니문. 예, 여행사 대표가 신혼여행비를 거의 신혼여행비를 챙겨서 뭐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. 소위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. 인터넷 카페에서 특가 판매로 깨어 현금 결제를 유도한 다음에 항공권을 취소했다고 합니다. 뭐 구체적인 수법으로 보면은 항공권을 구매해서 신혼부부를 남친을 시켰다고 합니다. 싼 가격에 판다고 한 다음에, 그렇지만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았죠. 그렇지만 결제 취소에서 들어온 항공료는 당연히 여행사 대표 자신의 통장이었고요. 뭐 이런 수법으로 한 150명 정도, 150쌍 정도가 피해를 봤고요. 현재 피해자들은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경찰 수사 의뢰를 비롯해서 공동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. 뭐 피해액도 상당합니다. 1인당 피해액은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. 또 이 여행사 대표가 지난달 보증보험 가입 기간이 끝났는데도 영장조차 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미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. 아무튼 그 새 출발을 내딛는 신혼부부의 돈을 빼돌렸으니 뭐 악질범죄 중에서도 상당한 악질범죄인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돈을 돌려받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이미 잠적을 했고 돈을 다 써버리면은 돌려받을 길이 유언하기 때문이죠. 아무튼 요즘 여행업계가 상당히 힘들다고 해요. 그 해외 호텔 예약도 쉽고 해외 항공권 예약도 쉬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행사를 그 통해서 여행을 준비할 이유가 상당 부분 줄어든 거죠. 그렇지만 실내마저 이런 식으로 날려버린다면은 중소여행업계들은 뭐 거의 존립 자체가 불가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국제신문 권용희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